민트초코 더프를 겨냥한 민트초코 피자. 그아 민트초코를 피자에 넣는다고? 짱님 말아? 따정이를 전문가로 오해한 따정의 골목길 식당. 하지만 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많이 먹는 여고생뿐이었고 방송은 위기에 빠졌다. 큰일 났다. 방송이 펑크나면 난 잘릴 게 분명해. 피디님 이미 광고까지 다 나갔는데 어쩌죠? 아 좋은 생각이 났다. 왜 저를 보세요? 피디님 설마? 이렇게 된 이상 그대로 간다. 네 저요. 두배의 골목길 식당. 아하 골목길 식당 시즌2 두배의 골목길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배입니다. 하하. 자 이번엔 자취 경력만 20년이 넘는 요리의 달인이자 맛 칼럼니스트 두배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20년이라니요? 저 17살인데요? 두배씨 아마추어같이 왜이래? 그냥 대충 맞다고 해줘. 뭐라고요? 저를 뭘로 보고 시청자분들께 거짓말을 하라고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자 여기 치킨 쿠폰 10장 줄게. 그렇죠 잘 섭외하셨습니다. 전생의 경력까지 합치면 자취 경력만 50년쯤 되죠. 자 오늘의 솔루션 대상 피자집으로 두배님이 들어갑니다. 맛있어야 할텐데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 피자는 맛은 있는데 너무 평범하네요. 위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네 평범이요? 네 요즘 사람들은 신선하고 새로운 맛을 원하죠. 이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맛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배 선생님? 저만 믿으세요. 경력이 70년이라니까요. 아까는 50년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낙지와 꽁치를 넣어서 맛과 영양을 같이 잡은 웰빙 피자. 으아 낙지와 꽁치를 피자에? 에바 낙지 꽁치 피자. 이건 너무 에바 아닌가요? 그리고 민트초코 덕후를 겨냥한 민트초코 피자. 으아 민트초코를 피자에 넣는다고? 이건 극혐 아닌가요? 선생님 이게 정말 맛있을까요? 비주얼과 냄새가 너무 이상해요. 그럼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우와 뭐야 이리와. 이거 나도 못 먹어. 이딴 걸 누가 먹어? 네가 무슨 전문가야. 나가. 이딴 걸 누가 보냐. 네가 무슨 PD야. 나가. 국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골목길 식당 1원 안에 폐지.